실시간에 켄츠빠입니다. 화요일이 오늘 화나는 일 없는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하고 기대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친구네, 마침 잘됐다. 오늘 학원 취소돼서 할 일 없이 뒹굴고 있었는데 우리 만나서 놀까? 웬일로 디포 편의점에서 안 만나고 무인화 아이스크림점? 엄청난 거? 그게 뭐지? 3개월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장수한다? 뭐 그런 건가? 암튼 지금 빨리 나가봐야겠다. 2,000원이면 충분하겠지? 친구야, 내가 좀 늦었지? 미안. 신호등이 안 바뀌는 바람에. 근데 네 가방에 물 같은 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? 먹으려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기다렸던 거야? 감동, 너무 감동이다. 이번엔 내가 사줄게, 가자. 네가 계산한다고? 그래, 알겠어. 저 여기 2,000원. 이상하다,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계산하는 게 맞는 건데 왜 자기가 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지? 뭐 무인 계산하는 게 재밌나 보지. 난 여러 번 해봤어, 허크. 난 1,000원짜리 빵빵콘 먹어야지. 너는 3,000원짜리 독일 아이스크림 먹으려고? 너 돈 있어? 내가 2,000원밖에 안 줬잖아. 뭐? 나도? 그럼 네가 4,000원 내고 두 개 6,000원 계산하는 거야? 너 혹시 지금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촉구소년법 말하려고 하는 거야? 똑똑한 게 아니라 사악한 건데? 지금 법을 이용해서 나쁜 짓임을 알고도 하는 거잖아. 그리고 그거 몰라? 우리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거. 그거 이렇게 나쁜 짓 하다 엄마한테 걸리면 큰일 날 거야 생각만 해도. 무인점포 사장님. 야,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? 내가 언제 그냥 나가자고 했어? 네가 그냥 가자고 하는 거 내가 그거 도둑질이라고 안 된다고 했잖아.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사장님, 혹시 여기 CCTV 음성 녹음도 되는 건가요? 언젠가 밝혀지는구나. 네가 지금 피코한 게 CCTV에 다 담겨있을 거다. 뭐야? 증거 나오면 빼박이니까 이제 진실을 말하는 거야? 그럼 나한테도 제대로 사과해야지. 하마터면 네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평생 도둑딸을 둔 죄인으로 사시게 만들 뻔했잖아. 니가 치는 거 맞지? 혹시 속으로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?
아무튼 난 이제 집에 가볼 테니 너 사장님하고 너의 부모님하고 네가 어떤 집값을 받아야 할지 잘 상의해보도록 해. 사장님 그럼 전 이만 안녕히 계세요. 허크 감사합니다. 꾸벅. 아 맞다. 야 아까 내가 계산하려고 줬던 2,000원 다시 줄래? 누명을 쓰지 않게 되었고 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으로 1,000시간 동안 동네 쓰레기 듣기를 해야 했다고 한다. 룰루룰루 서비스로 이 비싼 독일 아이스크림을 주시다니 냠냠 역시 비싸서 그런지 맛이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군. 사실은 별 차이 못 느낌. 김기포 너 혼자 뭐 먹냐? 어? 그거 3,000원짜리 독일 아이스크림? 짠돌이! 네가 그걸 어떻게 사 먹은 거야? 너 혹시 내가 훔쳤냐? 기다봐 기적기적. 헐 또 뭐래. 내가 도둑이야 언니 돈을 훔치게? 언니는 동생을 그렇게 못 믿어? 아 알겠다. 너 그럼 혹시 이젠 TV에도 나왔던데 무인 점포에서 훔친 거 아니거든? 그래 아님 말고. 뭐야 증거도 없이 범인으로 몰아가는 거 아님 말고라고? 엄마! 10개. 응? 뭐? 10개? 엄마! 아, 알겠어. 그럼 5개, 콜. 칙! 여기 2,500원씩만 받았으니까 사자마자 빨랑 집으로 치워라. 뭐야? 그럼 이 떡꼬치도 뺏어먹겠다고? 콜! 그럼 이거 혼자 먹으려고 했다고? 우리의 계약을 잊은 건 아니지? 모든 떡꼬치는 7대 3개, 아, 부들부들 흥분하다. 어쩔 수 없다. 계약은 계약이고 약속은 약속이니까. 알겠어. 근데 5개를 어떻게 7대 3으로 나눠? 야 걱정마. 대충 되니까 너 2개 다 3개 먹으면 됨. 그래? 알겠어. 그럼 다녀올게. 오늘따라 떡꼬치 냄새가 더 진하게 풍기는 걸 씻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. 어? 이거 무슨 소리지? 어떡해! 뭔 개들이 달려오는 거지? 에휴 살았다. 역시 개코는 못 속인다니까. 잠깐만 이게 또 무슨 느낌이지? 내가 누군가에게 둘러싸인 느낌이. 헉 뭐야 이번에 동네 고양이들이. 야 여러분 이제 쟤네들한테 떡꼬치 뺏기기 전에 이 맛을 시간 꺼요.